제, 제발 죽여줘. 야, 포기하면 맘 편해, 크크. 구조대 왔습니다! 어서 오고, 크크.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WWDC 2021에서 새로운 OS가 발표되었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아이패드 OS의 달라진 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댓글에서 많이 요청해주신 새로운 아이폰에 들어갈 iOS 15에 대해 달라진 점도 많이 물어봐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iOS 15에서 달라진 신기능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 지원한 아이폰 SE 1세대, 아이폰 6S도 모두 지원을 해요. 제발 죽여줘. 이런 걸 보면 애플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진짜 거의 미쳤죠. 달라진 점을 살펴보기 위해 왼쪽은 iOS 14, 오른쪽은 iOS 15예요. 가장 먼저 크게 변한 것은 사파리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디자인이 달라진 만큼 원래는 애플에서 사파리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주소창의 위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소창이 위에서 아래로 갔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은 꽤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창이 아래로 오면서 더 편해진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에 더 편해졌고 여러가지 제스처의 기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려있는 창을 한 번에 보려면 주소창을 위로 올리면 멀티태스킹처럼 위로 올라오게 되고, 지우려면 왼쪽으로 스와이프, 그리고 다시 클릭, 그리고 탭 간에 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파리에서 새로 고침을 하려면 아래로 드래그하면 새로 고침이 되는 방식이고, 저는 이게 아이패드와 연동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이패드에서 탭으로 그룹을 묶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며칠간 이제 쇼핑몰, 테크 제조사, 여행 관련 이런 식으로 탭을 모아뒀는데 이게 아이클라우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두 개의 탭이 있는데 이것을 쇼핑몰로 바꾸게 된다면, 여기서도 여행 관련으로 된다면, 제가 아이패드에서 여행 관련으로 페이지를 펴놨던 것을 아이폰에서도 다시 볼 수 있고, 테크 제조사, 이게 아직까지 조금 버그가 있어서인지 빨리 연동이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사용만 가능해진다면 저 같은 경우 아이패드에서 이제 쇼핑몰은 제가 주로 가는 페이지들을 설정해놨고, 테크 제조사, 요것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들, 여행 관련으로는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사이트들을 모아놓는, 이제 일반적인 페이지는 그냥 위에 시작 페이지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편했던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서도 여기서도 배경을 넣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 요렇게 주소창을 클릭했을 때 배경이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파리 보이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팀쿡 검색해줘. 내가 손으로 아이폰을 만질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음성으로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이재용 검색해줘. 어? 네이버에서 들어가진 않네. 하지만 사용해보니 단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주소창은 굉장히 얇고 슬림하게 디자인된 것에 비해 새로운 주소창의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좀 컸어요. 이게 아이패드나 맥OS에서는 달라진 사파리의 디자인, 그 주소창이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조금 두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가면 비공개 릴레이라고 있는데, 일단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하는 이제 유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나의 이메일 가리기, 이게 뭐냐면 내 이메일 주소를 어디에 가입할 때 이것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임으로 만들어진 이메일 주소를 주는 거예요. 착한 의사라는 앱을 깔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애플 로그인에서 사용한 아이디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바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의 새로운 주소를 생성해서 이제 원래 내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메일 주소로 줄 수 있고, 특히 비공개 릴레이, 이것을 좋아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내 IP, 검색 기록 등 모든 데이터를 그 사이트나 이제 트래커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IP 주소 위치도 뭐 대략적인 위치, 더 넓은 위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공식적인 VPN 기능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VPN이 아니면 들어갈 수 아주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애플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에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모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여러 이제 몇몇 국가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 앱이 개선되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애플의 발표에서는 추억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고, 요것을 예전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애플 뮤직이 들어가면서 더 재밌게 표현이 되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분위기를 좀 다르게,
애플 뮤직에 있는 음악을 갖고 와서도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것을 보니까 요즘에 쇼츠나 틱톡이나 릴스가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리기 좀 더 쉽게 만든 게 아닐까. 그리고 사진에 대한 메타 정보 데이터를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이제는 갤럭시처럼 위로 살짝 올리면 내가 어떠한 기종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뭐 해상도나 조리개나 화각이나 셔터 스피드나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사진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더라고요. 여기서도 조정을 누르면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도 아이폰에서 모두 그대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날씨 앱이 변경되었습니다. 날씨 앱 하니까 갤럭시는 기본 앱, 그것도 날씨 앱에서도 상단에 광고를 받고 막 틱톡이나 여러가지 광고가 뜨게 되지만 아이폰은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변경되었어요. 공기청정도, 시간대별 일기예보, 대기질 지도도 보면 한국에서도 요것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요런 것을 보면 지금 대기질이 어디가 이제 안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지도에서도 기온 요것도 볼 수 있고 강수량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여기는 비가 안 와서 그렇구나, 요렇게 시간대별 일기예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게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일간의 일기예보도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뭐 자외선 지수, 일몰, 바람, 원래 제공되었던 기능들도 많기는 하지만 더 이것을 보기 쉽게 더 깔끔하게 변경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또 좋았던 부분, 여기 설정으로 가면 알림이라고 있는데 지금 내 위치에서 비나 눈이 내릴 때 아니면 멈출 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꿀 같은 기능. 그리고 노티피케이션도 변경되었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연락처 사진 이나 앱앱 아이콘이 더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아이콘이나 연락처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뭔가 좀 답답한? 이제 좀 너무 커진 느낌이 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공간에 대한 효율성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기능, 알림에 가면 시간 지정 요약이라고, 지금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알림 요약이라는 기능인데 요것을 켜게 되면 내가 받아볼 알림을 더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계속하기, 여기서 알림을 요약할 앱, 입금 받고 나가는 돈 나가는 건 중요하니까 요거 하고, 결제, 아 메일 중요하지. 이 정도로 앱을 등록한다면 이러한 앱들을 시간에 맞춰서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앱에 대한 요약을 다시 설정해줄 수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오전 8시와 오후 6시로 되어 있는데 아침 7시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약을 보고 싶고, 또 퇴근했을 때 집에 가면서 이제 개인적인 요약을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요것을 한 이 시간에 알림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폰이나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 스포트라이트인데 요것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앱을 실행시키려면 또 앱이 어디 들어있고 어디 폴더에 있고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 문자, 페이스타임을 바로 걸 수도 있고, 쿠팡이츠 어딨지? 이렇게 검색해서 바로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살짝 더 개선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연락처나 배우, 음악가, 영화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존 iOS 14에서도 검색이 가능했어요. 둘 다 모두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iOS 15에서는 요것을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이제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용 검색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굳이 사파리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간단한 정보들은 여기서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좀 달라진 것이라면 잠금 화면에서, 기존 버전은 스포트라이트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버전은 잠금 화면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물론 잠금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뭐 사진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은 검색이 되진 않지만요. 다음은 메시지에서 소소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밀고 있는 미모지에서도 조금 더 추가되었고 미모티콘에 대한 스티커도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거의 테크 유튜버나 아니면 진짜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 빼고는 거의 쓰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하지만 제가 메시지에서 좀 크게 달라지면서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만약 메시지에서 사진이 모아져서 오잖아요? 그럼 지금 온 10장의 사진들을 여기서 스택처럼 바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저것 변화가 되긴 했는데 크게 사용해보니 와닿진 않는. 그리고 시리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는 온 디바이스 처리,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더라도 애플 아이폰에 있는 애플 뉴럴 엔진으로 서버 기반의 음성 인식과 비슷한 이제 고품질의 시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아이폰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리를 쓸 수 없다고 했지만 새로운 버전은, 아니 분명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얘가 안 된다고는 안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작동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베타 버전에서 버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했는데 오전 7시에 깨워줘.
어? 테스트할 때는 기존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빠르네. 다음은 페이스타임에 대한 변화. 요것은 사실 아이패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실제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스타임에서 페이스타임을 했을 때 만약 음성으로 하게 된다면 내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떠들 수도 있잖아요. 이때 위에 팝업창이 뜨면서 탭하면 소리를 다시 켤 수도 있고,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음성 분리, 와이드 스펙트럼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도 포트레이트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건 쉐어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오류가 있어서인지 나의 화면 공유 이런 것은 이제 베타 버전에서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베타 버전에서 제가 페이스타임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기기가 프리징 걸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아직까지는 제대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 링크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아마 베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될수록 뭐 음악을 같이 듣거나 영화를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연결되거나 내 아이폰에 있는 화면을 공유하거나 여러가지 이제 쉐어 플레이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중 모드도 아이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특이하게 제가 기존의 아이패드에서 설정한 게 아이클라우드 연동으로 아이폰에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서 집중 모드를 켜게 되면 아이폰에서도 자동으로 집중 모드가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연동이 싫다면 모든 기기에서 공유를 꺼버리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 모드를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업무를 볼 때 이제 알림을 알려줄 앱만 설정할 수 있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스팸이나 진이나 연락이 오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처 추가해서 허용한 사람만 등록하게 된다면 이 모드에 있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만약 여기에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드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기능인 것이죠. 진짜 필요한 경우 긴급 전화인데 제가 요것을 등록을 안 해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3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이제 두 번째 전화에서는 알려주는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허용된 알림에서 그룹을 눌러서 그룹으로 연락처를 지정해 둔다면 더 쉽게 요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단점이라면 업무할 때 이제 지정된 그룹만 연락을 받게 제가 설정을 해놨지만, 만약 저장이 안 된 택배 기사님이나 스팸이 올 때는 모두 다 걸러져 버린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스 패드 같은 것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제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데 자동으로 게임 집중 모드가 켜지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블루투스에 어떠한 기기가 연결되면 이게 실행될 것인지 이것은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위치, 앱을 실행시켰을 때 자동으로는 할 수 있지만 특정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했을 때 이게 켜는 것은 안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된 것은 스마트 활성화를 켜놨기 때문에 아! 얘가 듀얼쇼크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게임을 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얘가 자동으로 게임 모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스마트 활성화도 좋지만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건강 앱도 개선되었어요. 지금 건강 앱을 보면 새롭게 추가된 게 공유라고 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저 같은 경우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고심박수 알림, 특히 추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끄고 켤 수 있거든요. 만약 추세를 켜게 된다면 내가 몇 개월째, 며칠째 갑자기 걷기나 심박수나 변경되었다, 그럼 그때 이 추세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는 것이죠. 요것은 개인정보에서 알림에서 추세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네! 보행 안정성 알림. 내가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 다닐 때 뭔가 이제 넘어질 위험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알림을 보내주는, 그리고 바뀌었지만 한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키, 호텔키, 사무실키, 자동차키, 신분증을 넣고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을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공항에서도 바로 이제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전에 발표한 애플 카키, 그 자동차키는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더라도 이제 뭐 잠금 해제나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들로 조금 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지도도 변화되었습니다. 요것도 보면 막 심시티, 시티즈 스카이라인 게임 같은 느낌이 나듯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무쓸모 기능이에요. 그리고 기타 변화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폰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올 때 강제로 판올림을 하지 않고 이제 보안 업데이트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에어팟도 에어태그처럼 나의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모두 거의 비슷하지만 설정을 누르면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만약 녹음을 했던 구간에서 무음인 구간이 있다면 이제 건너뛰기 기능을 켤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녹음 향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음성 메모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성 메모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약간 먹먹하기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잡음들을 많이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쉬운 사용에서 앱별 설정이라고 해서 이제 앱별로 폰트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아이패드 OS를 소개할 때 이제 소스가 겹치더라도 동시에 재생된다고 했었었는데 그게
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아이패드를 테스트할 때는 그게 되었는데 이제 몇 번 껐다 키니까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이제 동시에 소스를 재생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 앤 드랍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진들을 이러한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면 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렇게 바로 붙여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사실 이건 아이패드나 맥에서 이미 지원했던 기능이라서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써보니까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기를 구입했을 때 아이클라우드 백업 사용 시 이제 용량이 부족해도 필요한 만큼 3주 동안 무료로 임시 저장 공간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치OS도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레이트 사진을 워치페이스로 만드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저는 여기서도 신박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여기서 내가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스처로 이런 식으로 손으로 제스처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 엄청 좋았어요. 이것은 손쉬운 사용에서 어시스티브 터치로 들어가면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손가락 펼치기, 오므리기, 두 번 펼치기, 오므리기, 주먹치기, 두 번 주먹치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손을 씻거나 이제 손에 뭐 장갑을 끼고 있을 때 터치를 못할 때 이렇게 제스처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죽여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OS 15 그리고 WatchOS의 신박한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iPadOS 15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는 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WWDC 2021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소소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예전에 아이폰, 그러니까 iOS의 버그가 너무 많아서 욕을 먹다가 한 해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큰 변화보다 최적화에 신경을 썼던 적이 있는데 약간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진짜 iOS가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큰 판올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iOS 14.9라고 해도 믿을 만큼 뭐 엄청 크게 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큰 변화는 없지만 소소하게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iOS 15라고 하기에는 변화점이 작다! 얘는 아직까지도 업데이트 되는 게 진짜 전설이다. 와... 야, 아이폰 SE 나온 지 지금 올해 5년? 6년 됐잖아. 대단한걸.